저희 아버지는 수년 전부터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데, 14년도에 풍선 확장술을 받으시고, 이후 뼈주사 맞아 오시다가, 작년 말 다른 병원에서 또 풍선 확장술을 받으셨는데 효과도 못 봤습니다. 요즘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수술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김동윤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초기에는 약물 주사치료, 운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풍선 확장술도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로도 치료가 어려우며 결국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만 좋아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압술과 고정술이 있으며 협착증의 정도와 뼈의 피후, 허리 관절의 불안정성 여부에 따라 수술적 치료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MRI 검사 및 X-ray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사진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을 직접 보고 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문진이 필요하며 증상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